잎을 보기 위해서 심는 램즈 이어인데요. 양의 귀를 닮은 아주 부드러운 잎인데 이 무렵에 이렇게 꽃도 핍니다. 꽃이 지금 조랑조랑 달려있고요. 꽃도 작은 꽃이 이 은빛의 잎과 어울리면서 아주 예뻐 보입니다. 아주 추위에 강해서 월동도 잘하고 굉장히 잘 번져서 포기가 잘 늘어나서 또 이렇게 다른 쪽으로 포기 나누기로 해서 많이 옮겨 심고 또 주변에 나누어 드리기도 했는데요. 여름에 이렇게 예쁘게 꽃도 피는 램즈이어입니다. 봄에 정말 꽃이 많이 폈었는데요. 어쩜 맹두가 이렇게밖에 안 열렸네요. 아, 나무가 아직 어려서 그런가 봐요. 그래도 작년보다는 많이 열렸습니다. 정말 예쁜 색의 앵두입니다. 앵두가 있고 있고 아마 뭐 내년에는 이거보다 더 많이 열리겠죠. 나무가 이렇게 자라면서 점점 열매가 많이 열리는데요. 올해는 이렇게 그래도 너무 예쁩니다. 앵두 열매가 이렇게 빨갛게 있는 모습이 참 예쁘네요. 요즘 준베리 열매도 익고 있는데요. 이 준베리가 6월에 열매가 익어서 먹을 수 있어서 준베리라는 이름이 있는데 이렇게 지금 조금 더 익으면 이건 지금 익고 있는 상태인데요. 더 아주 검붉게 거의 검은색에 가깝게 익게 됩니다. 그러면 먹을 수가 있는데요. 좀 맛있는 그런 베리입니다. 지금 잘 익고 있네요. 이쪽에는 조금 더 큰 준베리가 있어서 열매가 더 많이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주렁주렁 예쁘게 달립니다. 그리고 이게 더 익어서 검붉게 되면 먹을 수가 있는데요. 아주 맛이 좋은 그런 베리입니다. 거의 익은 게 있어서 이런 거는 먹어도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조금 더 진해져도 되지만 이 정도에도 아주 맛있습니다. 브리스도 열매가 올해는 정말 많이 열렸습니다. 아주 조랑조랑 달려있는데요. 조금 익어가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 다 익으면 아주 빨갛게 되는데 이것도 아주 약간 떫은 맛이 있긴 하지만 잼을 만들어 먹으면 아주 맛있는 그런 브리스입니다. 달에도 꽃이 이렇게 예쁘게 피었는데요. 달의 꽃도 참 예쁩니다. 이런 색에 잠깐 피었다가 바로 떨어지면서 열매가 열리는데요. 달의 열매도 이건 토종달인데 아주 맛있죠. 달에도 이쪽으로 이렇게 꽃이 시들면서 이제 열매가 생기고 있습니다. 블루베리도 봄에 종 같은 예쁜 꽃이 피었었는데 이렇게 열매가 조랑조랑 달렸습니다. 아주 많이 달렸고요. 보라색으로 익으면 아주 맛있는 그런 열매이죠. 여기저기 많이 달렸습니다. 그래서 여름 무렵에는 이렇게 또 베리류들이 익어서 먹을 수가 있는데요. 지금 잘 자라고 있습니다. 블루베리 밑쪽으로는 지금 솔잎들이 많이 깔려 있는데요. 저희 정원에 있는 소나무 가지치기를 해주고 그 나온 그 가지들을 솔잎들을 다 블루베리 밭에 깔아주었는데요. 이 블루베리가 산성 토양에서 잘 자라는 그런 나무라서 이렇게 솔잎을 깔아주었습니다. 소나무가 약간 산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깔아주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깔아주었고 풀도 방지를 하고 또 습기가 날아가는 것도 방지를 해서 여러 가지로 유용하게 이용이 됩니다. 이 커런트도 여름에 열매가 익는데요. 이렇게 많이 달렸습니다. 이거는 빨갛게 익는 레드 커런트이고 이거는 검게 익는 블랙 커런트인데요. 두 가지가 다 잘 자라고 있습니다. 매실도 아주 잘 자라고 있네요. 조금 있으면 수확을 할 건데 올해는 매실 열매도 많이 열렸습니다. 꽃대를 잘라주고 잎이 아주 많이 시들었는데요.
마지막까지 피었던 알리움인데 이 알리움은 이제 캐서 보관을 했다가 가을에 다시 심어줘야 되는 꽃인데요. 여름에 과습에 약해서 그래서 이제 캐주려고 하는데 와인컵 지송이가 꽃이 아주 많이 피었습니다. 늘어지면서 이렇게 오후가 되면 꽃이 더 벌어져서 정말 예쁜 꽃밭이 되는데요. 이렇게 예쁜 꽃 옆으로 지금 누렇게 시들어가고 있는 그런 꽃이 보이는데요. 요즘 이렇게 정원에 봄부터 잎을 초록색의 잎을 무성하게 올리다가 요즘 이렇게 꽃이 피지도 않고 시들어버리는 그런 꽃들이 있죠. 요거를 어떤 꽃인지 알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처음 키워보는 경우라면 굉장히 당황스러운 꽃입니다. 꽃도 안 봤는데 잎이 시들어서 죽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꽃인데요. 상사화입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상사화인데요. 이 상사화는 봄에 잎이 올라와서 여름까지 잎을 키우다가 여름에 휴면에 들어가죠. 그래서 꽃이 죽는 게 아니라 잎이 시들면서 땅 속에 있는 구근이 휴면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여름을 잠을 자다가 가을에 잎이 없이 꽃대가 올라와서 꽃이 피는 그래서 잎과 꽃이 서로 만나지 못하는 라는 그런 이름의 상사화입니다. 그래서 이 상사화와 같은 그런 꽃은 굉장히 신비로운 느낌이 드는데요. 가을에 아무것도 없던 땅을 뚫고 꽃대만 올라와서 아주 예쁘게 꽃이 핍니다. 그래서 요즘 이런 꽃들이 이렇게 꽃이 가을에 피는 그런 꽃들이 잎이 시들어가고 있는 모습이 많이 보이는데요. 저희 정원에는 이런 상사화 종류가 그렇고 이 꽃도 상사화처럼 그렇게 잎이 시들어서 여름에 휴면을 하고 가을에 꽃이 피는 꽃무릇인데요. 다른 말로는 석상이라고 하는데 이 꽃무릇은 상사화와는 다르게 가을에 올라온 잎이 겨울 동안에 그대로 초록을 유지하면서 겨울을 나고 봄을 지나고 여름까지 가다가 이렇게 여름에 휴면에 들어갑니다. 지금 거의 시들었는데요. 이게 다 시들고 나면 이제 가을에 꽃대가 올라와서 아주 정말 그 빨간 정말 예쁜 그런 꽃이 피게 되죠. 그래서 이런 꽃무릇도 요즘 이렇게 꽃이 피지 않았는데 시들어가는 그런 꽃의 종류입니다. 이건 히아신스인데요. 히아신스는 봄에 꽃이 예쁘게 피었던 봄꽃이죠. 그래서 봄에 꽃이 피고 잎이 여름까지 자라다가 여름에 휴면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시들어가는 모습이고 이 위에 잎이 다 없어져도 땅 속에 있는 구근은 계속 남아있고 겨울 월동을 잘 하고 이건 캐지 않아도 되는 구근이라 월동을 잘 하고 봄에 또 다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이렇게 꽃을 보고 시들어가고 있는데 그 옆에 있는 이것도 많이 시들고 있는 이 꽃은 콜치컴이라고 하는 꽃이죠. 이 콜치컴도 봄에 싹이 나와서 여름까지 자라다가 이 무렵에 이렇게 잎이 시들면서 잎이 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땅속에 구근만 남게 되는데요. 이 콜치컴은 구근이 상당히 커서 그래서 과습에 좀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잎이 시들 무렵에 구근을 다 캐서 보관을 합니다. 보관을 하고 가을에 심어주면 이 꽃은 바로 심고 나서 올 가을에 꽃이 피게 되죠. 상사와 마찬가지로 꽃대가 올라와서 꽃만 이렇게 예쁘게 피게 됩니다. 그래서 연꽃 상사화라는 다른 이름도 있는 콜치컴인데요. 지금 요건 뭐 거의 다 시들어서 이 잎이 다 이런 상태인데 이 콜치컴도 꽃이 피지 않은 상태로 여름에 휴면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잎이 올라오다가 잎이 다 시들고 없어집니다. 그러나 구근은 꽃을 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보관했다가 캐서 가을에 심어주면 정말 환상적인 그런 꽃을 볼 수 있는 콜치컴입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 있는 이 꽃은 지금 뭐 다시 들어서 누런 잎들만 남아있는데요. 향신료로 쓰는 샤프란이라는 꽃입니다. 이 샤프란도 가을에 올라왔던 잎이 그대로 겨울을 나고 봄을 지나서 이 무렵에 이렇게 시들어서 구근이 휴면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가을에 잎이 올라오면서 꽃이 같이 피죠. 일종의 크로커스인데요. 크로커스 대부분의 크로커스가
봄에 꽃이 피는 종류라면 요 샤프라는 가을에 꽃이 피는 그래서 크로커스 사티버스라고 하는 그런 품종의 꽃인데요. 이렇게 실었다가 가을에 꽃이 피게 됩니다. 그래서 요 샤프란도 봄부터 올라왔던 잎이 꽃을 보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시들게 되는데 가을에 꽃이 피는 종류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꽃도 보지 못했는데 시들어간 잎들이 있어서 처음 키워보는 경우에는 좀 당황스러울 수가 있는데요. 꽃이 그렇게 여름 휴면을 하고 가을에 피는 종류들이라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